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으로 고양시 학교폭력 근절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고양시,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재단 청소년활동시설회, 고양시 청소년유관기관이 주관하여 일산문화공원에서 100만행복도시 친구사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약 2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유관기관 협약식, 비폭력문화 10대 실천운동 및 사랑의 띠묻기 등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와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포함한 2천여 명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근절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영어마을 파주 캠프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파주시 문산중학교 학생 25명, 파주 한빛고등학교 학생 25명과 태국 마하사라 감춘고등학교 학생 30명, 일본 학생 10명, 러시아 학생 10명 등 4개국 중고등학생 국제교류 캠프를 개최합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아트 플랫폼은 창작 지원 프로그램 플랫폼 인큐 선정표 및 스페인 극단 모데아트로의 시빙 워크숍 결과물 파블로의 하루를 오는 23일 인천아트 플랫폼 야외와 비동 전시 공간에서 선보입니다. 대한의 당암명가 한과체험장이 아이들과 가족 단위 체험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대한의 새로운 체험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의 문화관광 및 경제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후속 대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주시 성주봉 자연휴양림에서는 지난 16일 끝나가는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색소폰 동호회의 숙소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경화의 삼하이도에서 지난 18일 추모식을 열어 헌화와 분향, 추도사, 추념사를 진행했습니다. 월출산 기차랜드 토요 콘서트가 오는 23일까지 김창조 야외 공연장에서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꾸준히 늘고 생활형 자전거를 배우려는 가정주부들이 많아짐에 따라 9월부터 하반기 시민 자전거 교실을 운영합니다. 완도군 신지면의 어류를 양식하는 바다가들이 양식장에서 즐기는 일명 쌈박한 낚시가 관광객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구세군 목양원 장애인 20여 명과 함께 서천국립센터원 탐방 및 결합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천연기념물 218호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희귀곤충인 장수하늘수 수컷 한 개체가 8년 만에 광릉숲에서 발견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서울 디자인 재단이 운영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디자인 문화 상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태그가 단송아트와 함께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 디자인 문화 상품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지역인 네트워크 종합뉴스 MKN 뉴스였습니다.